연일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당분간 35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은 정체된 두 개의 고기압이 돔을 형성해 우리 지역에도 열돔 현상으로 인한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에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지역은 일주일째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해 곳곳으로 열대야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후 한때 5에서 60mm 정도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25도, 함안이 24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6도, 밀양이 3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5도, 합천이 2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5도, 합천 3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남해안으로는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와 함께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경남은 뉴스7 경남입니다.